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기 진영 관광축제죠. 네. 네, 이 거지가 두 팀이나 들어와가지고 이, 여기서 뭐를 팔면 저리 가고 저기서 팔면 이리 오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모르실까 말씀, 아니 안녕하세요 말씀, 같은 식구예요. 네, 저기 가서 사시나 여기 사시나 똑같은데 기왕이면 그래도 네, 저희 쪽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 비었어요. 앉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 후반인들 뭘 자꾸 파시는데 제가 오늘 안 팔게요. 안 팔고 예, 노래만 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오셔서 편안히 앉으세요.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갑시다. 노래 준비한 대로 갑시다. 대신 박수와 함성과 같이 같이 해주세요. 출시니까 지랄하고 자빠져.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에이. 에이,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멀어. 제가 저기 경기도 저기 일산에 사는데 세상에 아침에 감사합니다. 출발하는데 저녁에 늦게 여기 도착하더라고. 멀어도 너무 멀어요. 에이.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먼 거리로 왔기 때문에 이 몸이 피곤해서 예,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노래할 때 박수 안 치시고 저는 물건을 안 판다.
그랬잖아요. 약속 지킬게요. 대신에 여러분은 박수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서들이 자꾸 뭘 파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봐야 얼마나 손해시오. 어디 가요? 또 금방 얘기했는데 어디 가시고.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여러분 다 아신 대로 가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아는 대로 할까요? 다 같이 그럼 어떤 우리 가부들이 얘기해보시오. 네? 그래도 가부들이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 예.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 하나 그럼 갑시다. 예? 몰라 난 그렇게 난 잘 모르는 애를 아는만 물어보면 안 돼. 난 모르는 애. 부평차 노래 난 처음 들어봐. 혹시 부처 같은 인생 아닌가 몰라. 혹시 부처 같은 인생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신버전으로 그 있잖아. 부처 같은 인생.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으셔야 이 어수선하네 끝나게. 네?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셨냐. 콧구멍이 먹어갖고 안 들리게 가서 가정의 비극을 맞은 년? 흔들수 있는 거 안 먹어라. 예? 흔들 수 있는 거 안 먹어라. 야, 아줌마, 예? 흔들 수 있는 거 안 먹어라. 이러면 뭐가 있을까? 예? 그지마? 그지마? 왜 예, 오케이, 그지마. 예, 오늘은 내가 가분을 말을 들어야지. 약간 겁나게 성갑게 생겼다. 예, 그지마 한번 가자. 자, 준비되시면, 예, 그지마 해서 탈포 한번 세 번 더 감아버려. 예. 그럼 언니는 열심히 흔들어야 쓰겄어. 괜찮아, 아무거나 줘보러 와. 갑시다. 다시.
사람들 귀 맞추려다가 나 죽게 생겼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즐겁게 될 테니까 여기 좀 거기 뭐 발라놨나 의자에. 어째 가운데는 쓰라미가 밀려가 올라가지고 텅 비어있을까? 응? 그래서 이쪽을 꽉 잡고 여기는 나 무서워서 못 움직이고 있고 응?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가다가 걸리기만 머리들이 다 뽑아버려. 가만히 앉아있으시오. 요 가운데만 딱 요 자리 참은 쓰겠구만. 뭐야 빨리 앉아봐요. 좋은 말로 할 때 응?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와서 앉으시오. 응. 그렇게 참 예. 괜찮죠? 우리 즐겁게 해니까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나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예, 저는 여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식구가 아니니까 장사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돈 보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할까요? 네! 아이고, 너무 빨리빨리 했나? 숨 넘어가겠어. 이제 딱 두 곡 불렀는데 아이고 숨이 그냥 까딱 넘어가네. 얼른 앉아서 네, 구경하시고 바랍니다. 하나 더 갑시다. 하나 더. 좋아하시는 노래로 사랑이 비를 맞아요. 그 디스플레이에서 사모님 예, 오늘 밤에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사모님. 그래서 사랑이 비를 맞아요 하나 하고 또 사랑의 맹세도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두 개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뭐라 하나. 자 준비됐으면 가자. 사랑이 비를 맞으며
나 못 봤어 그래요. 에이. 아유 세상 너를 갖고 있어. 네가 너를 믿겠니? 그래서 신나는 만나는 곳이 이상하게 나는 저는 어디든지 가면 제 공연 시간에 살짝 이상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 안녕하세요. 하나 더 나자. 신나게 가운데 신나게 요 가운데 앞에 가면 어디라고 안 가고 안 가고 어디 팬이세요? 누구 팬이셔요?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본 것 같아. 하니? 가을이?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 하니 오늘 12시 나옵니다. 12시. 하니 분만은 몸이 안 좋아서 아주 귀하신 분이라 12시 나옵니다. 하나 더 가자. 그 조경주님, 영계무님, 예. 조경주님! 오, 저 처음 들어본 이름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영계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신나는 거? 제가 항상 어딜 가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젖혀주고 이제 제가 가을이 분반인 분반 건 다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저기 마산국가 축제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진영 단감스키로 제가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나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우리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송가인이 제 동생 노래 하나 올리고 갈라요. 괜찮지요? 괜찮지요? 네! 됐나? 됐나? 그래야 돼. 우리 마름이거든. 그래.
얼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막 뽑아볼게. 난 사실은 8년 됐어. 돈 뽑을 줄 몰라. 예, 괜찮아. 우리 아름이 오늘 생일인데 내가 생일잔 이걸 시키겠니? 예. 괜찮지요? 들으실만 하세요?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도대체 나는 아직 엿 한 개도 안 팔았는데 입이 딱 붙어버려갖고 대꾸도 안 하고. 뒤에 서 계신 분들 괜찮아요? 네! 경상도말로 이렇게 뭐라 하나?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이분이 제일 어쩌다고요? 저라면 아까 우리 칠복이한테 와가지고 칠복이 품한테 반해가지고 어찌 좋아해도 남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상태가 조금 약간 안 좋으신 분이 좋아하네. 하나 더 갑시다. 하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노래 목루 같은 사랑 평행선 일곱 괜찮지요? 예. 템포를 딱 당겨서 평행선 그거 나한테 혹시 메들리로 들리는 거 생긴 거 있을 거야. 작업품 하나 있지 이게 해준 거에 그 메들리에 들어있을걸? 거기 목루 같은 사랑 평행선 뭐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귀와 네, 눈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저는 메들리 자체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신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드리려고 한 거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조용하고 잔잔한 걸로 해서 여러분 귀에 네, 감동 뭐 시달렸어?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준비해서 앉아 보셔요. 일단은 앉아 보셔요. 네, 절대 저는 정말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 일단 가서 네, 활활활 네. 제가 노래를 켜드릴 테니까 제 노래 들으시고 여기 쌓인 스트레스 확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이 축제를 합니다. 내일까지 우리 품바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루 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만은 장사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사주시고 뭘 붙이고 잘못치면 오셨다가 또 뭐 하나 팔면 다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공연하다 가도록 할 테니까 들어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신청하신 거 먼저 요거 활활활 잔잔한 거 하나 하고 시끄럽게 나와서 흡지 않고 장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언니가 경상도가 충청도가 경상도 아이가 경상도면 화끈하게 해야지. 내가 충청도하고 전라도 가면 대꾸를 안 해서 내가 그쪽으로 공연을 안 갈락한다. 대수인대로 경상도 쪽으로 많이 올 테니까 여러분이 예, 많이 환호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자 준비됐습니다. 요건 좀 잔잔한 거니까 제가 요거 잔잔한 거 할 때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았나? 네! 아, 힘들구만. 자 가자. 아!
주셨는데 자기 그 좋다 엄청 자랑하더라. 아까 우리 보라니까 훨씬 좋네. 예, 돈도 많고 어찌 아이크를 좋은 거 쓰지. 예, 하는 소리야. 좋게 좋소만 우리 아름께 조금 더 좋네. 예, 괜찮지요? 예, 이렇게 노래해 줄 테니까 얼른 들어와서 앉으셔요. 예.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아셔요? 아, 그러면 그거 가져왔니? 그 CD하고 리스트 가져왔니? 그거 나를 주시오. 어디 있어? 저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 거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 거 USB와 CD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예.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맞추신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예. 그냥 제 건데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가자. 사나이 맹세. 그걸 디스코. 예. 5번으로 해서. 사나이 맹세 하나 그걸 가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호 다 나와서 난타 하나 순종을 해서 난타 하나 아름다운 하나 가자. 자 준비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네, 같이
마시고, 네, 박수와 함성만 와주시면 저희 식구 한번 모여서 죽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와
있어요. 12시 반 지나고 있는데 10시 빨리 하자. 나 10시 넘어. 맞아? 그래? 그냥 싸 빨리 끓여 있잖아. 네가 싸 너무 빨리 끓일 거야. 하면 깨끗하게 빨려. 물 알아. 알아요. 진아야, 네, 우리 박서진 노래 노래 진아야. 그리고 옹입 하나 먼저 하고 옹입을 디스코에서 하나 하고 진아야를 개사를해서 가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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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윤용님, 우리 윤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이 안 나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연락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저는 이제 내일까지 하고 네, 각설상을 진짜로 접습니다. 은퇴합니다. 네, 진짜로. 네, 우리 거짓 하도 거짓말해. 진짜 나 내일까지 하고 그만둬. 진짜 물르지 마라.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왜냐인 줄 알아? 이제 앞으로 TV 출연해. 아침마다 아침마다 나갈 거야. 거기 TV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나오셔서 네, 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하신 노래 우리 조항조 선생님의 옹이 아시죠? 네. 오늘 참 좋은 거 하십니다. 옹이 하나 하고 우리 박서진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박서진 가수의 진아야 그걸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제 거 장구 치면서 여러분 한번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네, 우리 보람이 다음으로 잘생긴 품바가 나옵니다. 네. 우리 보람이가 최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잘생긴 분만은 우리 한이 분바. 예,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 예? 누구요? 칠복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아르마나 이 옹이하고 그 나 지금 애타는 사람인가 있어. 우리 박금수 씨 노래 애타는 사람. 그거 하나 하고 진아야 하고 네, 장구 치고 하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맹키로 이제 물건 다 팔았으니까 이제 점전하게 아침마당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점전한 모습으로 가수 맹키로 병진 짜신 맹키로 87살 먹은 가을이가 이 차림 입었습니다. 박수와 감사.
나오시면 주시지 뭘 또 이렇게 우리 김정민님 감사합니다. 아니 잘 부탁해요. 아우 제가 잘 부탁드리죠. 어제 가서 김민아를 만나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또 다음 주에 또 얼굴 보게 생겼네. 안 보고 싶은데 또 안 보고 싶은데 우리 한인님하고 이 팀이 또 다음 주에 또 다 같이 보게 생겼어요. 부산에 오세요. 다대포에. 네. 다대포 오시면 다대포로 오세요. 다음 주에 다대포로 오시면 여기 있는 사람 여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셨지요?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은퇴하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하고 내일까지 하려고 했더니 우리 한이품바가 다음 주까지만 해요. 누님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예전에 저처럼 품바생활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박금숙 가수님이라고 엄지품바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 노래인데 그분 팬이 좋아하신 팬이 이걸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밤새 잠 안 자서 만들어서 배웠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주니까 돈 안 주면 내가 하겠어요? 네, 나도 사람이 돈 주니까 배웠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난 정말
알려지지 않는 노래인데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다음에 우리 한인분만님께서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한인분만님 목소리가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해서 짧게 하시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공연 가는데 이거 지금부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돈 주시는데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CD가 필요하신 분은 CD에서 가져가시고 USB가 필요하신 분은 USB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진영이 온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난 CD가 필요하다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CD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USB가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USB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들고 계시면 어떤 겁니까? USB. 예. 그리고 제가 하나씩 우리 예, 두 분이서 받아줄게. 할렵게 안 되려고 많이 손 주셔가지고 저 하나 지나야 하는 동안에 우리 매니저하고 식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 USB 정확히 표현을 해주세요.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제가 조원선생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아직 그 신곡이라 못 배웠지요.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밤새 배워가지고 내일 12시 해드릴게요. 내일 한 다시 오시. 저는 내일 이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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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각쟁이요? 네, 풍각쟁이. 그거 제가 배워가지고 저 내일 3시에 나와요. 3시에 꼭 해드릴게요. 안 믿으시네요. 진짜 3시에 나와요. 저는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주말에만 나와요? 그러시더라고. 왜? 다 떨어졌어? 벌써? 이야, CD 사간 이렇게 가져가신 만큼 우리 물건 팔좀 떼부져봐야 될 텐지. 뭐 계시다가 몸만 팔면 싹 가셔버려가지고. 아, 자유가 최고예요. 풍각쟁이나 하나 할 수 있나? 이제 처음 말씀 여기 한이 분만이 나오시니까 빨리 자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쁜 언니들 와가지고 우리 한이 서로 몰라와 머리끄레 입고 싸우니까 여기 전문할 때 빨리 여기 자리 앉으시오. 이제 우리 한이 나오시면 난리 납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으니까. 자, 풍각쟁이 갑시다. 풍각쟁이
감사합니다. 이제 끝날때 되니까 이제 조금씩 구석이 돼가. 세상에. 아이고, 얼른 들어와서 앉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나는 집이 고마워하고 돈 들고 나오시네. 난 나중 좀 얼른 내려갔더니 저쪽으로 가시네. 아, 안고 사셔서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거 CD 쓰레기통에다만 넣지 마시고 잘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딱 하나만 하면 우리 한이쿠마님 나오시게 생겼네. 제 거 노래 하나 하고 뭐 저 신청하신 건 이제 없죠. 더 이상 제가 내일 3시에 나와서 해드릴게요. 저 CD 보시면 제 거 노래 얼음색꽃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제 저는 들어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생긴 미남 쿠마 노래 잘하죠. 북장구 잘 치지요. 입담 좋고 혼자 삽니다. 혼자. 네. 결혼 한 번도 안 한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혹시 마음에 드시면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010-249-2424입니다. 아셨죠? 기억력 좋으세요? 네. 010-249-2424입니다. 우리 한이쿠마님 전화 물어봐. 네. 자, 준비했으면 가셔. 얼음 생각 갑시다.
신년까지 멀리서 가을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가을이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는 가을이었고요. 저는 이제 3시에